Beyond Live.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데뷔 초에 그때 시절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약간 단합 대회 이 정도로 와 너무 좋네. 근데 편집이 너무 당했네. 입고 있었잖아. 아 이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와 이거 소름이야. 이거 레전드다. 반칙하고.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맛있어. 아이 쉽다. 맛있던가요?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좋아. 어. 와 대박이다. 미쳤는데? 어 그거 나 줘. 내가 줘? 내가 줄게. 아이고. 바로 갑니다. Let's go. 재밌게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거 근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오! 운전자 오나? 운전자를 골라주시면 되죠. 나야? 김 기사님 잘 부탁해요. 저 찬가요? 짜라잔. 자 이 차입니다. 네 다들 타세요. 오케이. 나 진짜 올해 들어도 차 운전 한 번도 안 했어. 여기 초등학교다. 고등학교다. 오리마을로 왔다. 여긴 미국 마을이다. 야 근데 여기 뭐야? 차에서 우리 얘기한다고 이거 안 나가. 얘 나갈 수도 있어 진짜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봐. 할래. 재밌는 얘기 해봐. 자자. 근데 건물이 너무 귀엽다. 진짜 옛날 느낌 제대로 나네. 여기 되게 귀엽다. 여기 건물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네? 경찰서도 있어, 경찰서. 같이 있어. 와, 맛대기 식당 이런 데서 김치찌개 먹으면 죽겠다. 처갓집도 있네. 여기는 기억난다. 맞아. 여기 온 거 기억난다고? 어. 여기 언제 왔어? 작년에. 여행 왔었대. 여행 왔어. 아, 진짜로? 어, 2박 3일 있었어. 여기야? 여기 같은데? 다 왔다. 있어. 빨리 나오세요. 가자. 아, 공기 좋다. 오잉? 아유, 간단하지. 봐봐. 나는... 야, 너 괜찮겠냐? 나는... 자, 다음 가. 어, 좋다. 일단 봐봐, 앉아봐요. 일단 이거. 대체, 대체. 자, 오늘 다 공부됐죠? 인스타 셀럽으로 거듭나는 법. 오늘 다 강의 잘 들으셨죠? 운전자가 바뀌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민석이 형이 이제 운전하는 거야? 아, 왜 운전해요? 아, 너무 심심해서. 나 운전 좋아해, 사실. 우리 뭐 여기 뭐 살림 차리러 왔어? 뭐 이 정도면 살림인데? 그거 할래? 뭐 또? 말도 안 되는 끝말잇기. 좋아 좋아. 오케이. 뭐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예 진짜 말이 안 돼야 돼. 똥냥 깽 막 이랬는데 야 그거 똥냥꿍 아니야 하면서 맞는 거야 그거 알았지? 홍림귀 띠깨깍 세 글자로 하자 세 글자 제가 먼저 할게요 라볶아? 라볶이 되지 라볶아 괜찮은데 라볶아 카이 까독게
까똑해, 까똑해 아니야? 까똑해. 까똑해 아니야? 멋져라! 까똑해, 까똑해. 이거 맞잖아! 멋져라! 정확했어! 이건 좀 된다, 말이야. 아니, 형 정확했어! 아니, 까똑해! 까똑해! 아니, 까똑해! 오늘 밤 까똑해! 아, 안 되잖아, 이거. 오늘 밤에 까똑해? 되네. 이게 카이부터. 훔치도? 훔치죠? 훔치도? 아, 오케이,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뭐, 요거는 괜찮아. 엄남쌈 뭐라고? 엄투야지 이어서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이어서야지 이어서 했잖아 오잖아 오로 끝낸 거 아니야 오잖아 그래 올남쌈 그래 올남쌈 엄남쌈 올남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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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남쌈 그냥 올남쌈 올남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그냥 끝말잇기를 하자 어? 그냥 끝말잇기 진지하게? 어 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대 때리기 진짜 리얼? 어 리얼로 시작 주면요? 필살기야 오리발 오리발 발냄새 발냄새? 새가슴 새가슴? 슴? 슴 슴슴해 3 2 1 수꾼발 뭔 소리야 수꾼발이야 뭐지? 스민데 어떻게 슬기데 아니 아니 습권발이야 습권 상기습 습권발이겠지 너는 새가 슴 했잖아 아 새가 슴 다음에 뭐지? 아 진짜 새가 슴 다음에 뭐지? 슴 없어 진짜? 아 모르겠어 지금 해 지렁이 이발소 소나무 무다리 리어카 카드뮴 아! 리어카 카드뮴 아! 뭐라고? 뭐라고? 카드뮴 뭐라고? 카드뮴하고 바로 때렸어 카드뮴? 어 이게 뭐야? 카드뮴 카드뮴이 있어 옛날에 그 카드뮴? 필살기 있어 필살기 중공 땄을 때 막 신드시 했던 거 있어 필살기 있어 필살기 무조건 카드뮴이네 락스통 콩나무 왜 웃어 임마 1 무지개 3 무지개. 아 개나리 뭐라고? 개나리 뭐라고? 개나리 어? 개나리 어?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라고? 리어카 가슴 아, 어, 힘 주고 있네 힘 주고 있어 미움? 미움이 어디 있겠냐 아 카드뮴 뭐야? 원소기호 있어. 카드뮴? 아니, 뮴이 뭐 없어? 뮴 없어. 뮴? 뮴? 뮴이 어디 있겠냐? 뮴? 뮴. 시작해. 수호형. 요리사. 사직서. 서. 서대리 서대리 대리 리어카 리어카 중간에 계속 맞네 내가 리차를 끝나고 말만 생각하려고 필살기 필살기 이건 콤보야 중간 형이 아 진짜 별 없어 다 왔어 우리 끝말잇기 시간 종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요거 방송에 많이 나갈 거야. 야, 마징이 많이 나가겠지. 야, 색소 되게 좋은데? 바다 바로 앞이야. 자, 할게요. 바로 하우스를 소개할게요. 네. 와, 좋다. 아주 마련돼 있고요. 우와, 지금 헬스장까지 있어. 지금 여기는 오,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저 입구가 어딘데요? 입구 여기요, 일로 오세요. 아,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네요. 아, 에스컬레이터는 일부러 설치는 안 했어요. 아, 건강? 예, 건강을 생각해서. 아, 너무 좋다. 침대 둘 할래 아니면 에이, 게임은 게임이지 맞잖아 재밌어졌잖아 갑자기 재밌어졌잖아 갑자기 이게 맞대 빨리
자. 사회생활이라고. 제가 숙박 줄려다 참은 거예요. 뭐 참 못 자게. 아니 왕님, 근데 우리가 게임하는 거는 따로 하나 찍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재밌나 봅니다. 무드게입니다요. 자 지금부터 아 혼자 짠 하고 오케이 야. 지금부터 오늘 저요. 자 됐어. 우리 이거 해보자 다이어트. 그냥 재미로. 자 이제 한번 해보자. 한번 알아봐. 룰을 알려줘. 이거 누가 붙은 거야? 내가 붙은 거야. 이거 근데 멤버들 다 똑똑해서 할 수 있어. 금방. 네. 이거 쌍심 먹을 거야, 왜 이렇게? 먹을 거야. 거기 한 번만 닦고 하면 안 될까, 김치나? 한 번 닦아. 한 번만. 이거 김치랑 이거 한 번 먹을 거야, 왜 이렇게? 먹을 건데? 김치는. 김치도 먹어, 나. 아,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왜 자꾸 그래? 아니, 치우게. 지저분하니까. 야, 아니, 진짜. 치우라고. 아, 한 번만 안 하나? 잘 싫을 수도 있지, 형. 몇 잔? 야, 갑자기 그 통으로 있는 거. 하고, 자, 여기 돌려 갖고 가. 아무거나. 이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낮을수록 좋아. 그래서 뽑아서 계급을 정하고 시작해. 낮을수록 좋다고? 낮을수록 좋아. 왜냐면 숫자가 작으니까. 왜냐면 숫자 1은 한 장밖에 없고, 2는 두 장밖에 없고, 3은.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거 10에 3장을 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군데? 너야. 11보다 낮은 숫자를 세 장을 내야. 만약 없으면? 없으면 패스하면 돼. 없으시고 패스 다 넣으면 다음 사람 마지막에 어차피 이 목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먼저 이 칸을 다 없애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어리깡대라고 있는데 어떤 숫자도 돼. 어리깡대가 두 개가 있으면 봉기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순서를 아예 뒤집을 수가 있어. 어리깡대 두 개 들어. 두 개가 내 손에 있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텐트리플 이해했어. 그래서 진 사람 뭐 할 건데?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알려줄게 이제. 한 판 일단 연습으로 한 판 하는 거야. 아니 진 사람 뭐 할 건데? 지금 해. 아니 연습 연습 일단 연습. 일단 꼴통. 일단 연습 일단 연습. 어. 맞지 이게 약간 메인이 아니잖아. 이게 연습 한 연습. 한 거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보다 낮은? 난 7개. 오 4, 3개. 4, 3개? 된 거 아니야? 어, 4보다 낮은 거 3개. 없어? 나 패스. 너도 없으면 패스. 나도 패스. 그러면 디오 형부터 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내면 되지. 세 개 무조건 세 개지. 아니야. 얘 리셋이야 리셋. 어.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얘는 10 한 장. 내가 내면 돼? 어 형 내고 싶은 거. 그냥 뭐 2 한 장? 형 있어? 2 한 장 있어? 1 해야지. 1. 그러면 형이 없어. 1보다 낮은 숫자가 없으니까 너야. 어 형 내면 돼. 그니까 너. 끝. 뭔 끝이야? 와. 오 잘. 끝. 나 2등. 그럼 3등. 아, 야.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와,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잖아. 존댓말을 하고 윗사람들한테 하라고. 얼마나 끝지만 다음 판까지. 그러다가 내가 춤춰. 내가 그러다가 지금 너 시키는 거야. 아니 13. 네가 뭐 카메라를 먹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완전히 이게 개별 사이로 다 가는 거야. 깔끔하게. 12. 거부할 수 없어. 무슨 말이야? 이제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야. 아, 이거 처음부터 시작할게. 아, 다 리셋이야? 어, 지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계급이 여기서 정해져. 나는 처음이. 아니, 나 지금 시작이야. 어, 7. 에이씨. 6. 내가 지금 1, 2, 3, 4. 아, 그래도 내가 1. 아, 쉣! 내가 1등이네. 그럼 어떻게 해, 하나씩 놓고 가야 돼. 무슨 일이야? 해봐. 9. 아! 내 꼴등이야. 나 1. 어, 1등 된 거야? 아니야. 1, 2. 그러면 승부 앉아. 아, 그렇게 앉아. 아, 너가 이거. 그걸 너가 걸려고 해. 너 1등이 있어. 1, 2, 2야. 제가 섰습니까? 야! 네가 섞어야지, 우리. 네. 눈에 힘 풀어. 야, 다 잠 들어. 뭐야, 얘. 야, 숨 좋아, 빨리. 지금. 아, 얘 제가 뛰어. 그래, 우리. 네. 지금 수요 없잖아, 4등이. 간다! 야, 일상 뛰지 마. 아, 진짜 5등 되면 끝난다, 이거. 난 근데 먹는 사람도 안 먹구만. 야, 삼성 주제에 어디
김치를 먹어. 진행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노래 지키면 재밌네. 노래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노래 지키면 재밌어. 네. 무조건. 아무나 하셔도 되냐? 예. 뭐였다? 이거 재밌다 준다. 재밌다니까. 요. 지가 왕이니까 재밌다고 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 왕되면 진짜 재밌어. 먼저 세금을 거두셔야 돼요. 세금을 일단 아. 네, 저에게 주고 싶은 거 주셔야 돼요. 님한테 내야 됩니다. 세금 하나씩 합니다. 아.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존댓말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 어색하십니다. 한 다 보인다고 말해. 다 보십시오. 역시. 자 해볼게. 이게 되게 불합리한 게임입니다. 1등일수록 11 대장입니다. 이제 꼴등이 되실 분은 이거 다 맺히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아, 두 세장입니다. 그렇지. 머리 끄는데 두 장이 없나 보네? 아, 육 세장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요? 방 옆에 있잖아요. 자, 저 패스하겠습니다. 숫자 알려주고. 아, 육 세장입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 4장입니다. 오 세장입니다. 4 아래로 세장. 네네네. 상 세장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세 장 아세요? 자, 이제 세 판입니다, 세 판. 세판 들어갑니다! 이 한 장입니다. 없을걸? 됐습니다. 뭘 쳐다보느냐. 아, 오, 왕님! 역시! 동네. 손가락이 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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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수초. 뭐였죠? 와, 이거 1등 짱이다. 8주 장입니다. 됐습니다. 아, 아, 하시면 됩니다. 나야? 1일 했기 때문에. 나야? 예. 네. 오케이. 나 이거 했기. 아, 아직도 남아있어? 한 장.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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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는 한 칸 올라가겠습니다. 없으시죠? 저희 잡아내 이거 실패했습니다. 한 칸 올라갔습니다! 야! 정리해! 야 정리해! 저 2등 됐어요. 아 그랬냐? 자 도경수는 무릎 꿇고 해. 도경수는 무릎 꿇고 해. 예 알겠습니다. 나 왕이니까! 예. 으아! 자 일단 그 내가 청풍들을 먹고 싶어. 알아봤어.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 편하게. 예, 감사합니다. 너 좀 나름은 100%야. 아. 이 그 넓은 마음을 옆에서 전달하신 차례 되겠는데. 와 대박. 내가 살면서 세 글자 처음 들어봤어. 와 대박.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오케이. 역시 겸손하십니다. 갑시다. 보이자. 10세입니다! 아, 10세게! 73? 네. 금방 해주면. 아, 전행이다. 왜? 무르라고 하십시오. 아, 얘가 무슨 얘가 하네. 무르라고, 무르라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내가 여기서 박살을 내버려야 되나, 이 고민이네. 하지만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일수록 패스를 하겠어. 나야? 네. 나야? 교육 좀 시키십시오! 나야? 또 전문가요? 네네네. 예. 저한테 존댓말 안 쓰셔도 됩니다. 12둘! 이게 약간 헷갈린다. 맞아, 맞아. 누가 누구에게. 3둘이요! 와! 3둘 납시오! 2둘은 없을 거고, 1둘도 없을 거예요. 다 뱃속이겠죠. 네. 나는 이걸 내겠어. 4, 한 장. 또 왕이야? 나는 또 왕이에요. 4왕이요! 그런 왕이 되시오. 네. 내가 이겨서 기분 좋소. 네. 4왕이 되시오. 갑자기 왕하면 2등이라도 하면 진짜 큰일 났다. 김승현 형 2등. 잘했어.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는 응원했어. 이게 진짜 이게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저 가겠습니다. 아니 나이키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꼴등 되는 거야.
야. 아니었잖아. 정비해. 축할 수 있냐? 사장님! 아, 근데 왕대는 진짜 재밌어. 15장입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잘해드렸죠. 말입니다. 뭐예요? 예. 외쳐야지. 11둘입니다. 11둘을 내 심둘 나왔습니다. 심둘. 아니, 피아, 제발 게임 좀 합시다. 이게 게임이야. 이게 메인이야.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해볼게요. 춤을 이렇게 위에서 풀어야 돼. 좀 기다려봐. 그러면 기다려. 알려줘. 정답 크리스마스. 정답 크리스마스. 좀 트러블해. 난 원래 이런 거. 다음은 파란색 플레이어. 혹시 졸고 계신 건가요? 다음 문제는 혼자서만 대답하는 문제. 주민이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어제 호텔 가면 파는 샌드위치보다 맛있어. 바다 가서 한번 빠지기. 야, 누가 운전해? 제가 할게요. 막내가요, 저 이런 직구준 일은. 직구준 일이 아니라 구준 일이어야 되는 직구준 일이면 안 좋은 거잖아. 저기 저 별 위에. 이제 어디 가는 거죠, 세우 씨? 어, 뭐야, 다 왔어요. 보고 싶으면. 자,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로 앞인데? 끝났네? 야, 다 왔다. 현아, 운전 고생했다, 야. 아니, 뭐, 너 운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랑 설거지랑 다 공개. 난 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를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뒤에 막 따라오고 있네. 왜 따돌려, 그지? 요번에 따돌릴게요. 우회전 한 척. 왜 이렇게 따돌려? 우회전 한 척 하면 좌회전. 여기 차이죠. 어, 카메라 떼줬다, 카메라 이거. 아이고. 먼저 뒤로 가면, 먼저 발대면. 바다다. 어, 바다 너무 예쁘다.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 형이네요. 하하 형. 제가 드린 미션은요, 스텝과의 대결입니다. 욕구 좀 해. 한 명이 되나요? 잘하지. 갑시다. 욕구, 오케이. 바라고. 뭐야, 이 공이에요? 이거 친격인데? 다섯 명이 들어왔어? 줘봐. 나 받아야지. 오호. 난 잘하지. 오호. 오호.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좋아. 잘하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줘? 내가 줘. 내가 줘. 이거. 내가 줄게. 아이고 이거. 내가 줘. 이거. 내가 줄게. 아이고 이거. 좋아 좋아. 승산이 보인다. 승산이 보여. 나 너무 못하네. 진짜 나도 못해. 난 진짜 못하는데. 공놀이를 태어나서 몇번 해본 적이 없어요. 발로. 나 축구 진심인 거 알지? 타는 거 빼고. 어떻게 입는 거야? 앞뒤 없어. 자, 선수들 모일게요. 저희 엑소배 족구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엑소 매니저 분들이고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매니저 분들입니다. 네. 누굽니다. 자기소개. 막내부터 소개. 자기소개. 이름, 이름만. 안녕하세요. 조든찬이라고 합니다. 막내예요. 막내예요. 아,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강진혁입니다. 소원 정해주셨나요? 진 팀은 이긴 팀 소원 들어주기. 정하셨어요? 조연 정했습니다. 오케이. 정하셨나요? 소원 뭐 있어? 소원? 뭐 바다 빠지기 해야 한 명.
나 우리 지면. 우리도 우리 중에 한 명 빠지게 하고. 아, 너 그렇게 빠지고 싶은 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 깔끔하죠. 이게 딱 그림이 좋잖아요. 이기면 되잖아. 이긴다는 거. 일단 이기고 얘기하자. 그래, 일단 얘기하지 마. 일단. 우리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하고 있자. 주연 정했습니다. 정하셨나요? 뭔데요? 성원 갑자기 비밀이야, 비밀이야. 우린 비밀이야. 비밀이야. 우리 거는 비밀. 마음속으로. 비밀. 마음속으로. 비밀이다. 오케이. 우리한테 비밀이 어딨어? 지금 이 순간만큼 남남이에요. 남남이야? 네. 주장 누구야? 누가 먼저 써봤니? 가위가 보여. 지금 이 순간만큼 남남이에요. 남남이야? 주장 누구야? 주장. 형, 나는 제 포지션 여기거든요. 오른발로 저 그냥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왼쪽에 한 명 있어야 돼요. 형이 어디야? 내가 가운데 없어요. 형이 가운데가 나? 어. 난 몰라. 그리고 첫 서브. 카이가 여기? 시우민 여기? 첫 서브. 형, 나는 일단 이쪽으로 오면 내가 무조건 받을게. 형사, 받아서 바로 옮기지 말고 여기로 해줘. 이, 나는 최대한 안 받을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받게 되면은 툭 쳐서라도 여기로 해줘.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를 무조건. 가운데로, 어. 아니야, 형. 괜찮아. 형, 그냥 해. 자신있게 해. 형, 그리고 자신있게 해. 이쪽으로 만약에 온다, 그럼 거진 형이 받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형이 해. 한 번은 해줘. 형이 알았어, 해. 알았어. 형이 알았어, 해.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거 핸들 안 되지? 안 돼.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 돼요? 다 돼, 다 돼, 다 돼. 이거랑 다 똑같아. 다 돼, 이거 다 돼. 하면 돼. 응. 그러니까 톡, 톡이라도 머리로 여기만 떨어져. 네. 형수야! 넌 웬만하면 머리로 해. 형. 가면 되나요? 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니네 앞에 있어. 해보는 거야, 그냥. 3판 2승입니다. 자, 해보죠. 서브는 돌아가면서. 서브 돌아가면서. 오케이. 됐어. 훗! 훗! 오, 씨. 넘겨! 오호! 됐어. 됐어. 넘겨! 오호! 넘겨 바로! 넘겨 바로! 야! 영원히 나간 것 같은데? 나 공이 어디로 오는지 몰라. 우리 망했어. 형, 잘했어. 아, 그래. 잘했어. 터치한 게, 터치한 게 잘한 거. 내가 볼 때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와, 수원이 잘하는데? 헤딩! 아니, 아니, 헤딩은 터치해도 되는데. 어, 야, 야, 이 소리. 누워! 오, 오. 아! 괜찮지? 아웃인데 건드렸지? 아웃인데 건드렸지? 아웃! 아웃! 등찬이가 구멍이다. 맞죠? 이겨내는 거? 형 최대한 최대한 반칙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야. 야비하게 해. 너무 힘든데? 아씨, 근데 아니,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까? 그래, 세현아, 너가 해. 내가 못 참아, 너무 웃기겠다. 오. 나이스, 나이스. 형이 가운데로 들어와, 빨리.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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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할 수 있어? 아, 비켜, 비켜, 할 수 있어? 아! 야! 야, 웃겼으면 됐어. 아니야, 잘했어. 형 잘했어. 저기에 골대가 있을 거야, 아마.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골대가 있긴 해. 야, 웃겼으면 됐어. 잘했어. 형이 뒤로 갈래? 나 뒤로 갈래. 나 여기 있을게. 뒤에 있을게, 뒤에 있을게. 키로 해볼게, 키로. 그냥 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끝내! 형이다. 나이스. 자. 카야. 야, 카야, 춤춰? 동인이도 근데 약간 비슷하다, 나랑.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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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아, 오케이. 좋아, 진찬아, 좋아! 형, 가!
공격. 왔다 왔다 우리 득점 찬스. 나이스. 예스.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예스. 득점 찬스. 우리 진짜 근데 소원 혹독한 거야. 자 이제 진짜로 하자. 이제 진짜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혹독해 우리 소원. 오케이 좋아. 자 경수 잘한다 이제. 어 이제 잘해. 나도. 아이씨. 아이씨. 천천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넘을 것 같아.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하면 돼. 올려. 어여. 우리가? 이겼어? 봤지? 내 헤딩. 내 헤딩 서브. 형, 헤딩 서브. 우리도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도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 소원 장난 아니야. 저기부터 해. 아, 우리가 아까 선공격이어서. 어. 야, 방금처럼 차. 아, 그래? 어. 방금처럼 차면 받았을 때 그러네. 공이 앞으로 가게 돼.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야 이제 지면 끝이야. 끝내자. 3 세트까지 가지 말자. 제대로 해요. 제대로. 오케이 제대로 해. 뜨거 받아줘. 세윤이가 그다음 수홍이 넘겨. 여기. 넘겨 수. 그렇지. 살려. 오케이. 민석이 형, 너 시키는 건 진짜 잘해. 가자, 톡쳐. 그렇지. 승환아,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데. 오케이, 1점.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맞지? 나 진짜 실력 꺼내면 안 된다니까? 나 도발하지 마. 저 도발하지 마세요. 야, 긴장감 있게 좀 하자, 긴장감 있게. 보여줘! 좋아! 그렇지! 오, 정확해! 나이스! 오, 정확해! 갑니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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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오. 아, 살렸는데. 잘했어, 경수 형. 좋았어. 멋졌어. 경수가 점점 커가고 있어. 멋졌어. 야, 등찬이 여기서 서브 한번 갈게. 일어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약간 왼쪽을 에이밍해가지고. 야, 든찬아. 참고로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든찬아 제대로 구멍이네. 든찬아 잘하고 있어. 야, 이제 끝날 때까지 너 하지 마. 파이팅. 오케이. 올려. 용민이 형! 아, 너무 세. 와. 헤딩 해봐. 들어왔다. 민석이. 뒤로 헤딩. 내가 할게. 조심. 그렇지! 조심. 어, 헤딩 좋았어. 아, 좋았다. 1득점. 근데 이게 뭔가 경기가 안 되는 느낌인데. 레벨 차이가 너무 난다. 지고 있어? 안 돼! 외마디 비명. 외마디 비명. 아, 안 돼!
천천히. 좋아. 아웃. 형 이겨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와! 와! 나 동점이야! 이제 이긴다. 야, 역전 당했어, 이러다가. 한 점 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야,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광자형, 내가 형한테 무조건 높게 줄 테니까 헤딩하래. 알았지? 가운데 줄 나 무조건 헤딩해. 받아봐. 자! 오! 살려, 살려. 오! 뭐야?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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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그렇지. 뒤로 넘겨. 그렇지. 헤딩, 헤딩, 그렇지. 하지 않았지만 3쿼터. 미치겠다. 제대로 하자. 갈게요. 네. 시작합니다. 괜찮으면 한 번씩 해볼게요. 약간 오른쪽 에임이 하겠습니다. 야, 이게 힘이 넘친다, 힘이 넘쳐. 나이스. 어,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내가 느꼈어. 어, 큰일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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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내가 느꼈어. 이제 가자. 왜? 에이스다. 방금 받아줘. 와. 받아줘. 아, 이리로, 이리로. 뭐야, 이거. 톡 쳐, 톡 쳐, 톡.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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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공수 많이 넣었는데. 우체!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은서가 넘겨. 형, 살살, 살살.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 죄송해요. 봤지?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봤지, 방금 나. 이거 방. 이거 방금 봤어? 안 봤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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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수 멋있었어. 좋아. 도경자, 좋아. 봤어. 여기는, 형, 이 오른쪽 라인은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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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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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야!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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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겨. 야, 씨, 아, 씨. 아니야, 잠깐. 왜 공이 나한테 와? 아니야, 잠깐. 자, 마지막. 야, 무조건 이겨야 돼, 이제. 야, 큰일 났다. 역전 한번 가보자. 제가 한번 더 가겠습니다.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어, 이게. 심지어 잘 쳤어. 어, 천천히, 천천히.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넘겨. 저기서 알아서 자면 해. 괜찮아! 괜찮아!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자, 태훈이. 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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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살렸어. 또! 살려, 살렸어, 살렸어. 태훈이. 우와! 우와! 저! 디오 형! 나이스! 끝! 네, 이렇게 해서 엑소 대 매니저 족구 대결은 매니저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소원이 뭔가요? 소원이 뭐예요?
고민해볼 거야? 소원을 고민해볼 거야? 말해봐. 야, 우리 타고 싶은 차 뭐였지? 아니, 진짜로. 고민해보세요. 지금 바로 찍어주세요, 지금. 그래, 소원이 뭔데요, 형? 소원이. 나, 저희가 그때 여기서 지은 소원 말씀해보세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 뭐예요? 소원 말씀해보세요! 소원 뭐예요? 이게 처음에는 입수를 생각했다가 예. 생각해보니까 날씨가 풀려갖고 입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예. 같아. 예. 오히려 그래서 생각해본 거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엑소의 팀복 맞추기. 단체 티. 오. 멤버들과 매니저 그리고 스태프들. 오. 단체 티 맞추고 인증샷까지 하기. 좋아요. 다 같이? 어. 오, 너무 좋은데요? 나 아직도 어때요?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소원이니까 해야죠. 이게 몇 장 정도요? 한 50장? 200장 해야 되지 않을까? 200장? 아니 갑자기 무슨 스텝이 200장이야. 방사하려고 그러지 그걸. 아니 혹시 모르니까 아니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별로 한 200장 해요. 그거 제가 총대 메고 하겠습니다. 뭘 메일 건데? 뭘 메일 건데? 싹 다요. 옷 디자인부터 해서 갖고 오는 것까지 입혀 드리는 것까지. 사업 시작하지 너 지금 옷 사업하려고 하지. 야 너 지금 다 사업 싫어해요. 멋있다. 되게 싫어. 입혀주는 것까지 해준다. 입혀주는 것까지 해드릴게요. 인정한다고? 네. 진짜로? 예. 네, 인정한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저거 뭐야, 배? 진짜 큰데? 저 전투함 아니야? 저거 진짜 크잖아, 저기 앞에. 맞지? 전투함이잖아, 완전 앞에. 대포 달렸잖아, 저기. 엄청 운전 잘하네. 카이가 해주는 닭날개 조림. 너일 것 같아? 어. 너야. 너야. 한 번 더. 진짜 민석이 형만 오늘 좋은 추억 남겨가네. 부럽다. 아, 오세훈이 불렀어야 됐네. 아,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나 진짜 웃겨서 죽을 뻔했네, 진짜. 우리 여기 약간 올라와서 목표가 그네 타는 것보다도 그 남의 해가 이제 지는 모습을 보러 온 건데 그거 기억이 나는데 나. 나는 보이긴 했어. 난 너무 잘 보였어, 내 심장에서. 나는 해가 예쁘긴 했다 이 생각은 드는데 장면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세훈이가 저거 탔으면 재밌었을 텐데. 난 내가 걸리는 줄 알았어. 나 너무 무섭더라고. 하이 걸릴까 봐. 이거 드실 분? 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히게 걸렸어. 난 못 타. 안타까워. 맛있어 보이는데? 짠. 한 번 먹고 안 먹어. 민석이 형 눈에 없어. 초점이 계속. 그러니까. 나 그 민석이 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만하라고 야씨. 근데 형이 왔다 갔다를 거의 30번 정도 했거든? 근데도 무서워? 차라리 저기 그 바다 위에 이렇게 있는 게 나아. 근데 뒤에서 밀 때가 그때 무서워.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야. 30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오세훈이 탔어야 되는데. 난 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정말로. 나는 오세훈이 탔지? 나 2시간 동안 밀었어. 계속. 나도 봐. 난 진짜로. 진짜 한 2시간 동안 밀었어. 해 지고 빛 없어도 계속 밀 거야. 궁금하긴 해, 진짜로. 아니,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궁금하기는 해. 딱 걸렸다. 오케이, 처음에. 알겠습니다. 입혀주세요. 표정 봐. 너 그래서 배운가 보다. 아니, 일단 쪼그려 앉았을 거야. 아. 그래서. 아니, 내 이미지가 뭐야? 너 이미지가 그거야. 난 바로 다시 타도 돼요, 지금? 그거 안 탈 거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아, 안 탈 거야. 오늘 안 탈 거잖아. 형, 그럼 탈래? 나 타면 탈래? 네 타면 탈게, 진짜 어? 탈게. 네 타면. 같이 타봐. 네 타면 탈게. 같이 타봐. 네 타면 탈게. 너 타면 다 탈게. 아, 절대 안 탈 거면서 내가 진짜 먼저 타면 탈게,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로 먼저 타면 탈게. 아. 에이, 그것보다 그러면 형으로서 형이 먼저 타보자. 믿을 수가 없어, 너네를. 난 무조건 지켜. 나는 약속한 건 난 지켜. 야, 카이가 뛰면 뛰잖아. 카이 먼저 타. 그럼 뛰잖아. 뛰어. 얘 타면 얘 탄다며. 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잖아. 멤버 탔으니까 난 탄다. 그니까 이제. 그니까 사실 그러니까 너 타면 이제 다 탄다는 거지. 갑자기 나한테. 난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난 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거 안 탈 거잖아. 말이 많아. 끝까지. 말이 많으면 안 탈 거야. 오늘 안 탈 거잖아. 사내만으로 거의 30분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래 분량 다 나왔어. 더 이상 하면 할 게 없어. 세훈이가 타는 게 아닌 이상은. 아니 왜 내가 타야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 타는. 아니 여기 독일 마을이야? 그거 독일 마을 생각하자. 아 제 버킷리스트 그 독일 마을 오기가. 와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대박이다. 맥주예요? 네 맥주예요. 이거 두 개. 와 아주 득템을 했어. 여기는 뭐가 유명한 줄 알아요? 뭐가 유명합니까? 네? 여기는 슈바이 학센. 학센이 유명합니까? 네, 맛집입니다. 맛집? 네. 네, 이곳에서 메뉴 7가지를 걸고 7종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아. 와, 맛있겠다. 아. 냄새 미쳤는데? 개인전이에요? 좋아, 인생은 개인이야. 어? 멤버들, 단체전이야. 야,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진정으로 가자. 경수! 어서. 아, 세훈이. 아, 나도 모르게 세훈이라고 했네. 안 돼.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왜 빨리. 아니, 뭐지? 아니, 진짜 많이 모르겠어. 혹시 눈이 보여야 되는 건가요? 크게 준비하긴 했어요. 아, 네. 내 안경을 오늘 왜 안 끼고 있지? 첫 번째 메뉴는 남해에서 자란 작은 게를 바삭하게 튀긴 방개튀김입니다. 아, 이거 봐? 방개튀김. 맛있겠다. 아~ 저런 거는 먹어줘야 되는지. 이거 탐나? 어. 그럼 목숨 걸고 하자.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거 좋아해. 아 진짜 개 먹고 싶다. 개 먹고 싶다고. 일단 향기를 보라. 비주얼과 향기를 보라. 술 한잔 장난 아니야. 짝 찍고 싶어.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그것도 차 안 돼. 아 사진 찍는 것도 안 돼요. 여기. 그것까지 이겨야 돼요. 추상권. 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나, 그래서 그것까지 이겨야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어. 그럼 시작해보자. 가자. 방개튀김을 걸고 진행되는 게임은 이모티콘 퀴즈입니다. 이모티콘 퀴즈? 저요, 카이. 자기 전에 전화 얘기야. 시민, 커니 베이비. 아. 아하. 개인전이에요? 좋아, 인생은 개인이야. 하나, 둘, 셋. 영화 제목입니다. 카이! 시! 카이! 아. 영화? 카이! 시! 천둥의 신 토르. 아. 아. 아, 너무 쉽다. 좀 맞추던가. 와, 이거 너무 많이 늘었다. 아, 얘 많이 늘었다, 근데. 이거 그때 그거 했잖아. 이쪽으로 여느냐, 저쪽으로 여느냐. 그만 이렇게 가운데로 있는 걸로. 가운데로 할게요. 가운데로 할게요. 야, 이제 별걸 다다, 별걸 다. 다음 문제입니다. 카이! 카이! 이티! 정답! 아이, 너무 쉽다. 맞추던가요? 아 설마 하면서 맞아 설마 이 설마 이걸 내보내야 돼. 와 정답. 내 먼저 했어. 코코바. 정답. 아 근데 정확하게 이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케이 맞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맞췄다고 하고. 오케이. 아 이제 진짜 세훈이 이긴다. 러브샷. 어? 러브샷. 땡. 아, 세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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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제목은? 예? 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왜 빨리 나 진짜 왜 빨리 나한테 빨리 경수! 안 돼, 빨리. 아니, 세윤이부터. 둘이서? 둘이서? 아, 둘이서 맞아요? 야 맞죠? 둘이서래, 둘이서.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다음은 드라마 제목입니다. 네. 경수야, 맞춰. 한국 거요? 아, 수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너무 쉽다. 어떻게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저희 출연진들, 저기 조정석 선배님이랑 저 다 보이네. 유현수 선배님이랑. 네. 정경호 선배님. 이모티콘 똑같이 생겼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카이! 아! 카이! 아! 죄송합니다. 수호, 수호. 사랑의 불시착. 와, 이게 각자 분야가 있네. 오. 가자, 가자! 내가 먼저 했어. 코코바. 카이! 심! 카이! 토르! 카이! 카이! 이티!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사랑의 불시착. 오. 아까 그거 거기서 딱 나오잖아. 디오와 시우미는 너무 조용히 하고 있네요. 조금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딱 뜨네. 난 손이 안 올라가. 네, 다음 문제도 드라마입니다. 아, 세훈이. 아, 나도 모르게 세훈이라고 했네. 아, 그거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해봐. 수호. 우리 학교.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이게 뭔데? 드라마였어요? 아, 영원히 나온 거 있어. 외계인 네. 학교. 넷플릭스. 좀비 학교. 다음 영화로 갈게요. 나 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 나 여기 있을게. 시우민. 벤자민 본트는 거꾸로 간다. 아, 벤자민 거꾸로 간다. 아니야, 싸이 뭐지? 아니, 정확하게 가. 안 돼, 안 돼. 이건 넘어간 거예요. 해봐, 해봐. 아, 이거. 에이, 그냥 일단 뱉어, 일단 뱉어. 벤자민. 네. 근데 여기는. 하이! 아! 벤자민 버튼. 하이! 벤자민 버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정답! 아! 1등이다. 1등이다. 수호 씨, 카이 씨가 세 문제씩 맞춰서. 아! 이거는 수호랑 카이 씨만 하는 겁니다. 아, 수호랑 카이만. 아, 네. 우린 탈락이네. 수호랑 카이 싸움이에요. 아, 몰라, 그 빵. 공. 이. 별. 이별 어. 공식. 카이! 맞아. 이별 공식! 잘 먹겠습니다. 번개튀김은 카이 씨가 드시면 됩니다. 축하해, 축하해. 드셔보세요, 맛있게. 아, 일단 게를 먹어봐. 게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삭! ASMR 보여줘요. 야, 이등 한입 가나? 고소해요? 고소해요, 엄청? 짭조름할 것 같은데? 새우가 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새우 향이 좀 나면서 게의 맛까지 좀 나. 껍질이 바삭하니까 엄청 바삭해. 아,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럼 먹어볼래? 어, 하나만 개 하나만. 오케이. 어? 그냥 주는 거 할게. 오케이. 아, 그냥 그렇게 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주면 나도 그냥 그렇게. 아, 형 애교. 그렇게. 아, 형 애교. 나 안 하지, 그럼. 형 진짜 맛있는데? 뿌잉뿌잉. 뿌잉뿌잉. 어, 해줘. 이것까지 하고. 50도 있을 거 아니야? 뿌잉뿌잉. 이것까지 하고. 그럼 안 먹지 나는. 자, 다음 게임 시작해 볼까요? 아니지, 아니지. 봐야지. 형 먹을래? 네. 다음에 우리가 맞춰서 형. 야. 눈물 교환하는 거 같아. 다음에 우리가 맞춰서 눈물 교환하는 형. 뿌잉뿌잉. 뿌잉뿌잉. 그냥 뿌잉뿌잉 말만. 뿌잉뿌잉. 먹어야지. 뿌잉뿌잉.
뿌잉뿌잉 뿌잉뿌잉 싫어. 오늘 탈 거야? 그냥 탈게. 먹어봐. 와, 한 번에? 맛있다.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이거 맛있지? 와,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너무 맥주 안주예요. 맞아, 맥주 안주야. 완전 맥주. 형, 와, 너무 맛있다. 야, 맛있다. 내가 덜어놓을게. 들어오세요. 두 번째 메뉴는 남해의 특산물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그란탕입니다. 어허, 그란탕? 시금치 그란탕. 시금치 그란탕. 와. 와. 형, 이거다. 형, 이거 먹어. 내가 먹을게. 아, 향보소? 와, 향보소? 오케이, 빨리. 시금치 그라탕을 걸고 진행되는 게임은 숫자 버전 말잇기 게임이고 단체전으로 진행됩니다. 어? 멤버들, 단체전이야. 뭐라고? 한 분씩 돌아가며 1, 2, 3, 4, 5, 6, 7, 8, 9로 시작하는 세 글자로 된 단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주먹께서 그 사람이 첫 번, 제가 지금 다섯 번째가 아니네요? 아, 1세 글자, 2세 글자, 3세 글자. 오케이, 가자. 갈게요. 하나, 둘, 1! 일본인. 2! 이사장. 3! 네! 한다흐! 아, 아, 너무 빠르다. 진짜로? 아, 연습 게임. 3이 쉽지 않았어. 삼거리, 삼국지. 어, 하나 더. 아, 이렇게 시간 좀 다 하지. 나도 100, 나도 5시간 동안. 바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나 한번 바로 할게요. 회의 없이 바로 한번 더. 예, 네, 깔끔하게 포기하자. 안 되면. 와, 이거 그냥 아예 못 먹는 거구나.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시작! 1! 일기자. 2! 땡! 땡! 누가 생각이 안 나? 아, 2를. 2! 아니, 어저께 끝말잇기 그렇게도 했는데. 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우리가. 나는 4 생각해놔서 4이다. 너는 4니까 생각해놓지. 아,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는 거구나. 아, 저 그라탕 다시 걸고 하자. 나 저거 먹고 싶다. 아, 저거 장난 아닐 것 같아.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 아, 그래. 네, 세 번째 메뉴는 남해의 바다를 가득 담은 해산물 뚝배기. 해물 뚝배기. 양식이네. 토마토 스프.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아, 이거다. 이거 와인 안주. 와, 너무 맛있는 냄새인데 뭐야 이거? 미쳤네. 와, 냄새 미쳤는데? 어. 다음 해산물 뚝배기를 걸고 진행되는 게임은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퀴즈?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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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가 안 들리나? 그거 사람 이름 맞추는 거. 장수하고 싶은 거 했잖아. 이거 경성이 하고 싶은 거. 그치. 그거는 해보고 싶다. 나 인물 퀴즈. 사진 보여주고 아. 3초 만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 맞아. 어. 그 막상 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체험해보고 싶어. 네, 저 나갈게요. 눈이 안 보이는 관계로. 근데 내가 잘 사람 이름을 몰라. 진짜 갖고 나와. 아, 나도 몰라. 나도 이름 몰라. 시험에 나와. 여기 이렇게. 응? 미성 여기에 미성.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죠. 오케이. 유명한 사람들 정말. 만약에 이거는요.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해? 탈락이야. 오케이. 일단 해보자. 일단 오케이, 가자. 몇 번의 기회가 있나요? 5번. 오케이. 가자. 디오 씨부터. 하나, 둘, 셋! 강호동! 정답! 아,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 둘, 셋! 오뉴. 정답! 하나, 둘, 이해진! 이해진! 이해진!
이해진. 이해진. 야. 아니 나 눈이 안 보여. 그냥 이씨로 봤어 진짜로. 나 눈이 안 좋아. 이해진. 너는 알았어? 알았어. 이해진은 네이버 의장님 아니야? 야,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진짜 나는 잘 보여. 진심으로 가자. 이게 배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맛은 보고 싶잖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초반에 쉬운 게 나와. 아니 얘랑 가려. 초반에 쉬운 게 나와. 이거 뒤로 와. 왜? 넌 사람 좀 알잖아. 카이부터 해. 나부터 하라고? 처음이 쉬워. 근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나다. 아, 오케이. 빨리 해. 해봐. 아 제발. 천천히 천천히. 지금 너무 끊어 급해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너무 끊어 급해요. 기현이 형. 정답. 하나, 둘, 셋. 태국군. 정답. 와. 오케이 정답. 오케이. 하나. 마크. 둘. 정답. 하나, 둘, 셋. 이동이. 오케이 이동했어요. 이동했어요. 자 조용하게 했어요. 아니 근데. 둘. 그래서 서장훈 형. 정답. 다시 하나 더. 민호 형. 배정남. 하나, 둘. 정우. 하나, 둘. 정인무. 하나, 둘. 정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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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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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아 뭐야? 김성아 뭐지? 아니 진짜 많이 모르겠어. 그렇지 선배님 나도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 저와 나 형 아버지로 나오셨잖아. 동희 형은 또 나 이동희 선배야. 근데 우리 너무 잘했어. 사실 원래 이미 탈락이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미 탈락이었어요. 네, 해산물. 그냥 빠르게 다음. 아니 우리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 어? 재밌었어? 하고 싶은 거 했잖아. 재밌었어? 내 냄새 미쳤는데? 하고 맛있는 오징어 순대입니다.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 오징어. 오징어. 야, 이거 뭐야? 오징어 순대요?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인데? 이거 개인전이다 느낌이. 오징어 순대를 걸고 진행되는 게임은 인간 대동여 지도입니다. 아. 경로를 하나씩 불러드릴 텐데요. 장소의 정확한 명칭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로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 도착지를 맞추면 되는 거죠? 안내를 시작합니다. 서울숲에서 121번 버스를 승차합니다. 서울숲에서? 네, 탔어요. 탔어요? 두개 정류장 이동 후 뚝섬 서울숲에서 하차합니다. 카이! 카이! 뚝섬 유원지! 다음이 더 있습니다. 뭐야? 뚝섬 서울숲에서 145번 버스를 승차합니다. 네. 두 개 정류장 이동 후 한양 아파트 압구정 로데오역에 하차합니다. 네. 두 개를 갔는데 거기까지 갔어? 맞아 그렇게 돼. 왜 영동대 성수역이 없나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하이. 네. SM 엔터테인먼트. 아니야. 땡. 아니 거기까지 안 갔어 아직. 아니 가기 전에 마치는 거야. 마지막 압구정 로데오역 방향으로 도보로 393m 이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압구정 어디 방향으로? 하이! SM 아니야? 하이! SM 아니야? SM 엔터테인먼트 4호, 945.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주세요. 시민! 시민! 아, 정확한 왜? 521번지.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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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번지? 아니야. 아니야? 그 책은. 세훈. 세훈! SM45. 네. SM 아티움? 네. 아니, 521번지가 뭐야? 1층에서 요즘에 전시한단 말이야. 지금 바뀐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세훈, SM 학원. 네. 거기 학원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아니야. 거기 학원으로 바뀌었는데? 아니라니까. 경수, 압구정 SM 엔터테인먼트 스타디움 센터. 스타디움 센터. 와. 땡. 아니야? 아, 영어구나. 무슨 센터야? 그러니까 다섯 글자만 찾으면 돼. 뭐 센터야? 센터. 무슨 센터일까? 여러분은 뭔가요?
스타. 아티스트잖아.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아티스트 어떤 사람이야? 형 아티스트가 뭐야? 그 형의 자세를 말해봐. 아티스트로서의 자세. 우리가 뭘까요? 뭐죠? 아, 그래. 와, 욕한다. 아, 가이! 수아수, 어. SM 엔터테인먼트, 셀레. 경수! 경수! SM 엔터테인먼트, 셀러브리티 센터. 아, 왜 그러세요? 우린 탈락이네. 셀러브리티 센터. 나 했잖아. 와, 셀러브리티가 생각이 안 났어. 나 했잖아. 너 셀레라고 했어. 셀레라고 했어? 셀레라고 했어? 와, 셀럽이 생각이 안 났어. 와, 셀럽이 생각이 안 났어. 대박. 이승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셀러브리티의 시대라고. 와. 아, 이거 한 글자씩 말하니까 틀렸네. 아? 와, 셀러브리티가 생각 안 나는 거 맞아. 아, 내가 SM 엔터테인먼트까지 맞췄는데. 와, 이거 칼 귀엽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라봐.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뭔가? 아니, 봐봐. 와. 뭐야, 안에 뭐 들어있어? 오징어 순대 아니야? 와, 느낌 있다. 난 이거나 개나 먹어야지. 와, 셀러브리티. 이거 보니까 이게 개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먼저 맛을 좀 느껴주세요. 너무 쌍꺼풀 생겼어. 맛있어가지고 쌍꺼풀 생겼어. 이거보다 맛있는 걸 먹으면 되겠다. 어, 저요. 형. 저도요. 어, 냄새 너무 좋은데? 야. 여기 맛집이야. 와, 여기 맛집이야. 세훈이 스타일인가 본데? 맛집이다. 다섯 번째 메뉴는 석탄 치킨입니다. 오, 석탄 치킨이요? 석탄이요? 일단 치킨이네. 야. 우와. 오징어 먹물로 만들어서 석탄 느낌을 냈대. 아, 오징어 먹물이라고? 석탄 치킨을 걸고 진행되는 게임은 남의 사투리 퀴즈입니다. 남의 사투리 퀴즈? 남의 사투리가 있어요? 가시죠. 남의 할머니들의 대화입니다. 지하래 문왕성님. 첫째가 서희고 둘째가 한네이제. 어? 지하래 문왕. 손자는 총 몇 명일까요? 한네이제. 손자가? 하이. 하이. 7명. 서희고 3. 너희 이제 4명. 7명. 정답 경수. 15명. 진짜 한 네이제 14명에 서희고는 3명. 17명.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렇게 가는 게 맞겠네. 카이 10명. 서 3명, 2, 2명, 4, 4명, 2, 2명, 11명, 11명. 억시야, 11명. 네. 8명. 서이고, 한, 네. 경수, 2명. 대답을 나이로 얘기하신 거예요. 맞죠? 넌센스네, 완전히. 2명이 아니에요? 서이고는 3명 아니야, 무조건? 서이고 한 네이제. 하이. 첫째는 서이고. 그래서 세 명. 둘째가 한 네이제. 비혼주의자인 거야. 네 명이죠. 비혼주의자. 네 명이죠. 첫째가 세 명이고 둘째가 한 네이제 한 명이제. 오. 예. Yeah. 한 네이제가 한 명인 거야. 오. 나는 그 치킨은 진짜 먹어보고 싶다, 형. 알았어. 형 일단 먼저 먹어봐. 그거 뼈 있을 것 같아. 아, 바삭한데? 아니야, 아니야. 손살이야. 야, 뭐 돈가스 같다. 처음이 뭐라고 했지? 첫째가 서이고 세 명이고. 내가 세 명이고. 한 명이제. 한 네이제를. 한 명이제. 한 네이제. 야. 미쳤다고? 이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마늘 맛이 있어서 한번 먹어봐. 교환. 아.
맛있어요. 소스 발라야 돼? 아 소스 아 그냥 먹어.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대박이야. 맛있어? 이게 진짜야. 이거 치킨이야. 나도 맛있어. 좀, 나도 좀 줘봐.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아. 원래 이거 나눠 먹어도 되나? 이거 약간 개인전에 의미가 없네. 진짜 나눠줄 게 없기. 지금부터. 이번 건 나는 착해서 나눠주는 거지 그냥. 진짜 찐으로 해. 여섯 번째 메뉴는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 자연산 통문어입니다. 우와. 우와. 뭐야? 불가사리 아니야? 대박인데? 이거 빼래 이제 그만 먹으래. 아, 알았어. 와, 그러면 치킨 빼놓자.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 나 치킨 좀. 땡큐. 이거는 1, 2, 3등만 드실 수 있습니다. 오, 넉넉하네. 오, 좋습니다. 네. 엑소 명대사 퀴즈입니다. 명대사? 돌고양이 머리가 너무 좋아.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 좋아요. 태원이는 돌고래와 IQ가 비슷하다고. 정답! 오케이, 가. 네, 앞에 나와. 아, 씨. 이 소리 나쁘다. 인디언밥이 뭐라 그랬지? 시험이 제일 맛있어. 인디언밥이 이런 밥이었어? 야, 표정이 진짜 대박이다. 살기가 어려워 지금. 인디언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네가 알아야지. 나 기억이 안 나. 아 뭐라 그랬지? 라임이 있대 형. 그러니까 무슨 밥일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밥이네. 인디언밥 무슨 밥이네. 무슨 밥이야? 약간 이런 거잖아. 시민 주먹밥이네. 정답. 어 맞았어? 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인디언밥이 주먹밥이야. 주먹밥이야. 예 드디어 하나 맞췄다. 와 어렵다. 제가 그랬다고요? 앉아. 안돼 오세훈. 공평하게 넷이 갈갈갈 해서 한 명 오기로 하자. 깔끔하게. 소호형. 안돼. 안돼 오세훈. 너야. 안돼 오세훈. 방으로 가. 내가 한 거야? 소호. 한 거야? 소호. 세훈. 안돼 오세훈 혼자 자. 혼자 가서 자. 정답. 그렇지. 소호형. 안돼 오세훈 혼자 자.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뭐 웃기려고 내가 혼자 앉아 못 잔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누가 얘기한 거야? 너가 얘기했어 나한테. 혼자 가서 자 저번 거잖아. 아까 먹었어. 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주세요. 아까 먹었어. 아 나 모르겠네 이거는. 아까 먹었어도 또 들어가. 억양을 맞춰줘. 억양. 아까 먹었어도. 와 나 기억 안 나는데 큰일 났네. 회가 들어왔다고 회가? 먹을 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지. 또 들어왔어? 내가 아까 먹었어도. 어? 아, 내가 이때 기분 좋았거든. 살짝 각성 있을 때였어. 이거 잘 기억 안 나. 아까 먹었어도. 형이라면 뭐. 아까 먹었어도 또 먹었지요. 또 먹었지롱이 뭐야? 그런 얘기. 아, 이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아까 먹었어도 또 먹어야지. 아니에요? 카이, 또 먹을 수 있지롱. 아, 아까. 약간 더. 아까 먹었어도 또 먹고 싶지로. 또 먹고 싶지로. 먹을 거고. 카이 또 먹을 수도 있. 아 여섯 글자? 또 먹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또 먹을 거지롱. 아까 먹었어도 다시 먹어야지. 이거 아닌가요? 뭐 약간 야무지게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아, 내가 이게 이런 내 일체 컨셉을 잘못 잡았어. 근데 전날에 약주 좀 하셨나 봐요. 아니, 그거 전날은 안 맞았어요. 제가 낮에 우리가 뭐 많이 했어요, 뭐를. 막 사우나 갔다 왔나? 또 먹을 수 있죠. 했어. 안 했어? 또 먹고 싶지요. 정답! 또 먹고 싶지요. 해봐.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아까 먹었어. 또 먹고 싶지요. 뭐 이랬을 거야. 뭐 이랬을 거야. 근데 이때 기분 좋았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밥을 먹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모르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분께서 그걸 구분해서 다 밥을 주냐고. 누구한테 한 말이야? 가오리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먹고 있었어. 아! 세훈! 먹고 있었어. 아! 세훈! 얘는 순자. 아! 이름!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지? 맞죠? 내가 그날이 기억나. 내가 나 왠지 이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예삐. 얘는 삐삐냐? 얘는 경수. 아 하나를 모르겠어. 경수. 아 하나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예삐. 그 얘는 순자. 네. 이건 종인이 아니면 못 맞추네. 아 저거 앞에 거는 무조건 예삐네. 너 예삐가 근데 뭐냐? 몰라. 몰라 강아지만 봐서. 동물원은 예삐야. 아 세훈이. 예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외계어를 하고 있어. 그냥 비슷한 그런 맥락일 텐데. 아니 왜냐면 나 예삐는 지금도 쓰는데 하나는 얘는... 모르겠어. 둘째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는 예삐, 얘는. 둘째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수. 그러니까 얘는 예삐, 얘는 초롱이. 오! 와 대박이다. 아 초롱이가 나온다고? 초롱이 왜 나왔어, 갑자기? 강아지 이름 초롱이. 와, 형 초롱이야? 와. 아니 초롱이가 나온다고? 분께서 그걸 구분해서 다 밥을 주냐고. 그러니까 얘는 예삐, 얘는 초롱이, 얘는. 아, 그건 아니었어. 어? 바로 떼야 되나? 무서워, 무서워. 왜 그래? 아, 무서워. 수. 야, 오지 마, 오지 마. 네. 카이. 나. 카이. 네. 나 낯가린단 말이야. 나이가 정답 아는데. 나이가 정답 아는데. 맞춰, 힌트 드릴게요. 맞춰, 맞춰. 아, 맞춰요, 그냥? 나 기억나. 이때 너무 무서웠거든, 나. 아, 무서웠다가 힌트야. 무서웠다가 힌트야.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조금 부담됐어. 조금 부담됐어. 정확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좋게 표현하면서 카이, 너 매력 없어. 아니 좋게 표현했다고. 부담스러운 걸. 부담스러운 좋게 표현했어. 그래서 오, 뭐 이렇게. 아, 카이야. 뭐 이렇게. 아, 카이야. 아 카이야. 카이. 우리 거리를 좀 줄까? 우리 거리를 좀 줄까? 너가 해, 너가. 쟤 해봐. 내가 좋은가 봐. 정답! 쟤 내가 좋나 봐. 너를 계속 따라. 내가 너무 따라서 꼬이. 쟤 내가 좋은가 봐 이랬어.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 해보자. 한판 뒤집기. 뒤로 가자, 좀만 뒤로 가자 우리. 언제 우리 이렇게 바로 앞에 앉냐? 어, 아, 나 알아. 내가 해줄게. 가라. 앉아서 해야 되나? 응? 앉아서 해야 되나? 나 서 있는 병 있잖아. 세훈. 어, 나 알아. 나 서 있는 병 있잖아. 관종이야? 네. 세훈, 관종. 네. 관종이지? 네. 아, 몰라. 아니야. 난 이것밖에 몰라. 뭐지? 거의 다 왔어. 맞아, 그거야. 딱 세 글자, 세 글자 거야. 수. 저 관종? 나 서 있는 병 있잖아. 관종병. 정답!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서 있는 병 있잖아. 관종병. 맞아, 맞아, 맞아. 나 서 있는 병 있잖아. 관종병? 응. 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자르면 되죠? 어. 더 깊숙하게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어, 민석이 형 들어왔어? 응, 들어왔어. 대박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굉장히 식감이 잘해. 좀 잘라서 먹지, 왜 이렇게 먹는데? 와, 왜 이렇게 맛있냐, 문어가? 진짜로?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맛집이다, 이게. 굉장히 잘 삶으셨어. 문어 자체가 맛이 있어. 어. 맛있어요. 문어가 되게 싱싱한 문어를 바로 삶아주신 것 같은데? 부드럽네. 부드럽네. 야, 이거 진짜 맛있긴 하다. 하나 남기면 안 되냐? 어? 뭐 먹어보자. 맛이라도 먹어보자. 맛이라도. 아니 우리 안 먹기로 했잖아. 우리 아까 진짜 진지하게. 맛이라도 여기 하나 남았어? 아니 이거 하나로 좀 반 나눠. 우리 안 먹기로. 다행이야 나한테 꽃게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응? 한번 쳐봐.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말고 몰래 그냥 당당하게 줄까? 당당하게 줄게. 당당하게 먹어. 당당하게 먹어. 맛있네요. 맛집이에요. 맛있네요. 맛집이에요. 여기. 마지막 메뉴는 독일식 대표 족발 튀김이다. 대표 메뉴 슈바인학세입니다. 학세. 저건 사수하자. 저건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나 저건 먹어야 돼. 족발인데 아까 치킨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먹어야 돼. 이제 나오는구나.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단체다. 역시 잘해보자. 충성 칭찬 퀴즈입니다. 네? 칭찬 퀴즈? 난 형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오. 똑똑하거든. 빡빡 사랑스러워. 야, 이건 진짜 해보자, 잘해보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형의 의지는 참 항상 멋있어. 표정은 근데 칭찬이 아니야. 저것만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그치? 됐죠? 네. 너는 금방 인정을 하더라고. 빠른 인정, 너무 좋아. 아, 고마워요. 아, 너무 칭찬이다, 야, 우와. 형의 마음은 우주보다 살짝 아, 내가 알려줬는데, 오케이. 넓어. 그만큼 형은 대단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야. 너의 안정적인 호흡이 참 멋있구나. 형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똑바로 된 그 자세. 오케이 의자. 어? 오케이 의자 의자. 어? 정말 내가 왜 봄? 어, 왜 너? 칭찬을 들어봐요. 칭찬을 들어봐요. 아, 칭찬을 들어봐요. 아, 들어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멋있는데. 아, 내가 이거 생각했던 걸 다 해버리니까 이거 너무 힘드네. 마지막 단어입니다. 시우미 씨부터 출발할게요. 인사성이 참 바르구나. 인사성이 참 바르구나. 난 형이 연기할 때 웃음에 찬 그런 눈빛이 내 마음에 끝까지 들으셔주면 안 돼요? 그냥 칭찬해주고 싶어요,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해줬어. 우수한 그 눈빛, 연기력, 난 인정해. 너의 눈빛이 참 요술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구나. 형의 인심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왜 그렇게 좋냐고. 근데 말투가 그렇게 칭찬이 아니야. 알잖아. 야, 오해하기 딱 쉬워. 좋아. 응. 나는 형의 첫인상이 참 귀엽고 좋았어. 오케이. 와. 성공! 와, 나 이 게임은 처음 해본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잘 먹겠습니다. 잘라봐. 잘라주세요. 근데 뭐 먹어본 적 있어야지. 와. 와. 아, 이거 필요한데. 맥주다, 이거. 아.
진짜 너는 먹을 줄이 모르는구나. 그래, 고기인데 여기 끄트머리를 좀.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먹겠습니다. 뜨거워. 아까 먹었어도 또 먹고 싶지롱. 와, 저기. 약간 그거 같다. 풀드포크.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봐도 돼요? 아까 먹고 싶던 음식 걸고 게임 한번 더. 아, 토마토. 나 시금치 파스타. 토마토 아니, 스프. 아니, 그렇다. 난 토마토. 스투. 나도 스투. 그래, 스투. 사다리. 네, 사다리. 콜. 어. 사다리. 게임. 사다리. 불린 손이 먹는 거지. 나 근데 이게 들어간다.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맛있네. 배불렀는데, 분명히. 단체전이네. 몇 개 걸까요? 다섯 개. 멤버 다섯 개니까 다섯 개. 복잡하게 다섯 개 걸어봐, 복잡하게. 이렇게? 응. 그리고 이거 하나 때리고. 응. 무슨 사다리인 거야? 먹는 거.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모르는데 꽝 아니면 뭐 당첨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못 먹은 음식 세 개 이렇게 있지 않을까? 힘드셔. 우리 몇 번째? 전 33번이에요. 왜요? 전 5번 세컨 숫자가 3번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해놨어? 네. 3번? 그래, 너가 이번에 여행의 운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저 나쁘지 않았던 거 아시죠? 바로 가볼까요? 저희 3번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나 아까 근데 그 스프가 더 먹고 싶어. 토마토 스프, 토마토 스프. 아, 나 시금치 그라탕이 제일 아쉬운데? 오빠. 응? 우리는 어찌됐건 3번. 3번을 할 운명이었던 거야. 맞지? 열어봐. 이거부터 해볼게요. 뭐야, 뭐야, 뭐야? 모든 음식 전부. 우와! 아, 여기서 우리가 내려왔었어야 돼,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야. 이거야, 이거.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이거야. 더 좋을 수도 있어, 더 좋을 수도 있어. 더 좋을 수도 있어, 더 좋을 수도 있어. 일단 해봐, 해봐, 해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결과 그대로.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니면 돼. 결과 그대로 뭐야? 이것만 아니면 돼. 결과 그대로. 준다고. 지금 그대로. 내가 꽝인 거네. 내가 진짜 원하는 음식 하나야. 한 젓가락일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원하는 음식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음식 한 가지. 원하는 거 두 개. 원하는 거 두 개. 네. 됐어. 형 원하는 거 두 개. 형 원하는 거 하나. 우리 원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그러면은 그거야. 시금치 그라탕이랑 스튜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형들. 뭐야? 어, 잠깐만. 멤버 상의가 좀 필요해. 왜? 나 이것도 좋아. 아니 아니. 이거 먹어 봤잖아. 이거 먹어 봤잖아. 아, 치킨. 너무 맛있지 않았어? 근데 맛있긴 한데 포만감이 있어. 포만감이. 그래. 여기 민석이 형. 만족. 예. 네. 와, 너무 맛있어. 만족. 사다리 하나 더 타도 돼요? 사다리 하나 더 타도 돼요? 음료 두 걸고. 맥주 걸고 한번 할래? 게임? 아, 가자. 게임 할래? 가자. 이건 게임으로? 아. 게임으로? 게임으로 갑시다. 단체전. 알파벳 말잇기 게임 있는데 어때요? 알파벳 말잇기 게임이요? 아까 1, 2, 3, 4랑 똑같은 거예요. A를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나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정해주세요. 손가락으로. A, B 이렇게. 그리고 A부터 그냥 Z까지. Z까지 하자고? 안 돼. 한 번씩만.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여섯 번. 어, 딱 5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5번인데 그냥 A, B, 뭐 H 이렇게 다섯 개. 더 어려운 대신에 U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 예.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잠깐 집중해봐. 잠깐만. 에? 게임 게임. A부터? 자유 찍어가지고. 어, 왜 저 하시려 그래요? 단어를 말해요. 네, 해주세요. 하나, 둘. 세훈 H. H요? 힙합. 소 Z. 지브라. 하이 A. A? A. A, A 애플. H 어디냐? 수영인 B. 뱅크. 은행. BO E. 잉글리시 영어. 이게 그렇게 좋아해. 나 부끄럽지. 역대 영어의 과외. 영어 쉽다. 영어 잘하네. 영어 쉬워. 내가 잘했지 H를. 힙합. 형, 딱 H 했어. 준비한 H, 어? 헬리콥터.
오케이. 아, 형이 헬리 할 때 여기 처음 방금 끝까지 들어간 거야. 헬리콥터. 잉글리시 영어. 이게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럼 코까지 들어간 거 같아. 헬리콥터. 형 나도 방송 좀 나오자. 뭐 있어? 에일 있어, 에일? 좀 어두운 게 흐뭇주 아니야? 그럼 이리로 쑥 가서 또 먹어? 아니, 흥분... 좋았어. 지금부터야? 왜 움직이는지 알겠어. 야. 아이, 유플레. 내가 바다에 버려버려. 잠을 안 자서라도. 10시간 본 적이 있냐고. 아, 하트만 해라. 나는 내 입수할 거야. 야, 이거 나 뭐야? 아, 잠깐. 아, 왜?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힘차게 뛰는 거야. 와! 야, 나 하늘을 날고 있어. 대박. 달려. 나 신발 벗겨졌는데. 신발.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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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재밌었죠? 이제 뭐 하나요? 꽃게 잡으러 가나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브런치. 뭐 먹어요? 뭐 먹어? 뭐 먹고 싶으세요? 새우, 대하. 오케이, 새우. 그리고 또 참깨라면. 참깨라면, 그리고. 고기 가는 거야? 30초인데. 30초가 아니네, 지금. 자, 30여분 만에 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분식. 그래, 분식이네. 아, 너무 좋아. 분식이라. 바로 국판장. 내립시다! 여기는 제목이 국판장인가? 나한테 아무리 국판장. 스트레스 줘봐라. 내가 떡볶이로 다 풀지. 음식집이네. 어우! 불러볼까? 자, 봐볼까요? 마지막에 신동영이었나? 어. 자, 틀겠습니다. 이번에 누굴까? 어? 오!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오! 엑소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재! 지금 이곳 바로 문명특급 사무실인데요. 방금 촬영을 하고 와서 예, 이 모양 입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엑사세 시즌3 남해 여행에 갔다고 들었는데요. 이곳은요, 남해의 레트로한 감성을 담은 인싸 맛집인데요. 제가 드릴 미션은요, 바로 여기서 우리 엑소 분들이 간식 메뉴 개수를 걸고 예. 사다리 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잘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엑사세 시즌3도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엑사세 시즌3 파이팅! 제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 엑소 10주년을 축하해 주신다고 이렇게 영상 찍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소개해 주신 맛집 잘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먼저 탈까?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멤버, 뭐 오세훈이니까 5야? 아, 잠시만요. 나 5번. 나는 세훈이 옆에. 수수수수. 딱 하나 먹을게. 오케이, 가비수쇼. 간다. 가비수쇼. 카이. 5번. 디오. 4번. 수호. 2번. 슈민. 나 뭔지 느낌이 좋아. 따따따따. 슈민, 가운데. 오세훈. 5번. 오! 자, 갑니다. 자, 어디부터? 한꺼번에. 나부터. 하나, 둘, 셋. 세 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세 개는 적당한데? 오케이, 세 개 평타. 아, 너무 좋은데? 뭐라고? 주문할 수 있는 게. 무슨 세 개야? 세 개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럼 디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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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보기 터졌네요. 슈민. 하나, 둘, 셋. 한 개! 슈민! 나 뭔지 느낌이 좋아. 따따따따. 아, 지금 연계가 있네. 없어, 없어. 오세훈 연계네. 오세훈 연계네. 내 생각에 얘. 수호, 하나, 둘, 셋, 두 개. 내가 네 개. 오세훈, 하나, 둘, 셋, 다섯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뭐야, 결국 내야. 나만. 형이 꼴등이네.
옆에 안 할래 이제. 다들 올라오시다. 여기 핫플레이스 구경 한번 하고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다섯 개. 여기 시그니처가 혹시 뭐예요? 이 라면 떡볶이 초밥 이렇게 많이 드시죠. 거봐, 라면 뭐가 됐네. 저는 떡볶이 하나랑요, 피카츄 돈까스, 그리고 뭐 먹을까요 하나는? 뭐가 맛있어? 땡초. 아, 그럼 땡초. 그리고 순대튀김 먹어봐. 순대튀김. 네 개, 전 이렇게 네 개. 됐어, 나 다섯 개 할게. 네. 정세야, 혹시 뭐 먹을 거야? 나는 떡볶이. 일단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나 김말이 하나? 먹을 거야. 저는 떡볶이 1인분, 그리고 유부초밥 하나, 김말이 넣어주시고요. 한 개만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개당 800원이요. 어, 근데 이게 한남은 메뉴 끝이야? 아니지. 아니지? 세 개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다섯 개니까 이제 두 개 남은 거죠? 네. 순대튀김 하나, 통 떡꼬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하나 시켜. 나 두 개. 형 두 개야? 어. 누가 한 개야? 나 하나. 형이 한 개야? 응. 참치마요 하나랑요. 네. 통 떡꼬치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랑요. 그리고 참치마요 덮밥 하나랑요. 순대튀김. 네, 저는 유부초밥. 유부초밥 멸치 주세요. 하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 여기 너무 좋은데? 와. 왜 뭐야? 대박. 옛날 거 다 있네. 와, 자개장이다, 자개장. 자개장. 오, 자개장. TV다, TV. 느낌 너무 좋지.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자개장. 이런 게 뭐지, 이런. 와, 이거 봐, 크라운 전자. 너무 좋은데? 와. 왜 뭐야? 세탁기도 있고, 여기가 욕실이었나 봅니다. 나무를?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야, 딱 여기네. 나 던질게 대피는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사주세요. 사주세요. 저기 초등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저기 초등학생 한 명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하나 결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세야 나 사진 좀 찍어줄래? 아 그냥 느낌만. 갈게요. 앉아서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래, 낮춰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티지한 느낌으로. 셀럽이다, 셀럽!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아! 오호!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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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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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서. 사진 찍게. 일로 와서. 비밀번호 일로 와서. 내가 해줄게. 너 기다려. 자. 동생 잘 찍어야 된다. 와, 야, 색깔 너무 예쁜데? 이상해. 하나 더 해봐. 윤서. 하나 나왔다. 야,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 하기 힘드네. 됐다. 잘 찍었다, 형수야. 오, 잘 찍었네? 대충 찍은 줄 알았는데. 나 찍어줘. 수호 형! 어? 찍지 마! 찍지 마! 미션이야! 형 미션! 미션이 여기 안 되지, 바보야. 와우! 아니면 그걸 하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왔다. 와우! 야, 좋다. 인생샷.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볼에 손. 뭐야, 저 BGM. 셀럽은 아니야? 오! 오호! 와우!
오세훈이 어디 갔지 근데? 저희 세훈 씨. 세훈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생 한 명이 비눗방울을 사서. 초등학교? 네. 진짜 왔어요? 비눗방울 엄청 날려. 진짜 왔어요? 귀여워요? 초등학생이 어디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아 형이 초등학생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난 이렇게 몇 살 돼 보여요? 두 살? 그러니까. 아니 저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저 사진만. 오 오. 오 오. 아 저 너무 예쁘죠. 비눗방울도 잘 만드는 것 같아 난. 당연하지. 넌 초능력이 물이잖아. 초등학생 아니야. 그죠? 초등학생 아니야. 수제 해면시키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음료수는 포함 안 되잖아 식사에. 사장님 여기 시키는 어떻게 나와요? 아 이렇게 캔에 나오네. 네네. 사이다처럼. 네네. 다섯 개 주세요. 다. 아니 아니. 10kg? 아니. 서른 개 주세요. 서른 개.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주머니에 챙기세요. 여기 아침에 진짜 하신대요. 30개밖에 없어. 30개 샀어. 아니에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우리 게임 한번 할래? 우리끼리? 뭐? 뭐 할까? 뭐 할래? 손뼉치기 하자. 손뼉치기. 이게 뭐야, 손뼉치기? 미는 거? 네. 형, 나랑 해. 노는 거지. 나랑 해. 잠깐, 저렇게 그냥 간다. 가서 한다고? 자, 시작. 재밌어 재밌어. 야 스릴 넘쳐 스릴 넘쳐. 어 무게중심 바로 앞으로 한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한다고? 터치 하나 둘 셋. 오 잘 붙이는데. 재밌어 재밌어. 오. 그게 맞춰서 맞춰. 아, 이겼지? 준비 형 와. 자 하나 둘 셋. 쓰라고. 왜 못 치는데? 왜 못 치는데? 어? 쳐야지 힘을 딱 줘야지 힘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형이 그 잘하잖아 원래. 쳐. 쳐. 네. 세훈이 잘하잖아 이거. 와, 너 잘해? 잘. 접은 적이 없어. 야, 근데 위치가 좀 안 좋아. 너 그래, 너 슈퍼맨이니까. 접은 적이 없어. 힘들? 간다. 자. 감사합니다. 와우. 이제 개인으로 포장을 했거든요. 네. 자, 자, 자. 남자 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잘하는데? 치마요랑 뽑지. 내 거 아닙니다. 너, 나, 형 두 개. 가자. 아, 이거밖에 없대요. 야, 난 이거 하나야. 이거밖에 없대요. 저의 미션은 투샷. 셀카치. 나요? 이건 다른 사람이잖아. 얘네들은 술을 절대 먹어. 저는요, 몸에다가 글씨를 새긴 거였어. 치마! 대박이다! 도라이야? 잭스! 사라져! 잭스 하세요, 화이팅! 내 수영 운전 잘해.
맛있게 식사하기 전에 어제 엑소 능력고사 했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 남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7종 7종 게임? 제일 많이 이겼잖아, 내가. 그런 거 한번 해봐도 돼요? 걸고 게임 한번 더. 게임할래? 가자. 이건 게임으로? 부천시 상황을 대비해서 네. 게임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지금 할 수 있는 걸 좀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해요. 이번 주제는 엑소 능력고사예요. 엑소 능력고사? 네. 어디서요? 뭐요? 이야, 너무 어려운데? 나 몰라. 아,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유자차 아니라 특산물로, 선물로. 아, 문제랑 하나? 아, 네. 좋다. 가시죠. 유자빵이 걸려있는 유자빵이요? 문제입니다. 엑소의 럼미라잇 가사 중 럼미라잇은 총 몇 번 나올까요? 경수 10번. 땡. 수 9번. 땡. 아, 9번은 더 나오지. 난 바라보는 눈을 빌려. 아, 속으로 해, 속으로. 씨. 난 바라보는 눈을 빌려. 카이 16번. 땡. 카이 15번. 땡. 카이 17번. 땡. 아니, 이걸 부른다고 나와, 이게? 아, 모르겠어요. 세훈 18번. 땡! 당연히 땡일 거라고 예, 상상했습니다. 오케이! 23! 정답! 뭐야? 아, 19번까지 세고 있었는데 지금. 와,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그치, 많이 나오지. 한 15번 이상은 무조건 그치, 나왔을 그치, 거다. 그치, 그치, 그치. 그럼 무조건이지. 왜냐면 1, 2, 3절 해가지고 한 절당 거의 한 4번 나오더라고. 그치. 좋아, 유자빵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유자 발효티를 건 다음 문제입니다. 어, 이거는 형 거네. 제가 받았던 거죠? 네. 제가 받았던 거죠? 아, 내가 이겨야지. 유니버스 프로필 사진에서 시우민이 들고 있는 컵의 색깔은? 어디서요? 뭐요?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뮤비에서요? 아이보리. 아, 뮤비? 유니버스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이요? 제가 잘 들었다고요? 아, 우리 그때 컨셉이 머그컷 들고. 카이, 아이보리. 땡! 어우, 세훈, 이건 너무 간단한데요? 흰색이잖아요. 우와.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흰색보다는 조금 탁해요. 왜냐하면 공정상 그 도자기를 굽기 때문에 아이보리 색깔이 나올 수밖에요. 정답은 하얀색입니다. 흰색이네. 그래, 흰색이잖아. 다 흰색이야, 다 흰색. 우리 그때 다 흰색이었어. 다 똑같은 잔 들었어요. 이제. 난 이 문제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나도 흰색은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난 그래서 계속 빨간색인가 생각했어. 그건 말이 안 되고.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자빵? 아, 한 개 더요? 네. 하나 더. 티 좋지. 카이는 2007년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댄스 짱을 수상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회는 몇 회였을까요? 와. 이거는 뭐 저희 다 같이 주는 문제죠? 어, 나 몰라. 몇 회니? 2008년? SM 페스티벌이요? 7년. 7년? 오케이, 그때쯤이면 세훈. 한 7회 정도 봅니다. 땡! 시험에 5회. 땡! 카이, 6회. 땡! 경수, 4회. 땡! 어비야, 카이, 수호, 10회. 정답! 어떻게 알았냐? 아, 그냥 찍었지? 아니, 어느 정도 계산했지, 그래도. 설립된 거부터 해서 생각을 했지. 어우, 굉장하네. 다음 문제는 유자 칵테일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 칵테일. 유자 칵테일? 함께 있는 엑사셀 3 멤버들 생일을 5초 안에 말하시오. 네? 생일이요? 아, 모르는데. 세훈이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이거? 내가? 멤버들 거를? 난 생일 아니에요, 일부러.
아, 나 다 아는데. 그래? 그럼 형이 맞춰. 다 아는데 민서 이렇게 헷갈려. 난 니께 헷갈려. 아, 서러워. 난 니께 헷갈려. 야, 세훈아, 너 4월 20일 맞지? 아, 왠지. 중매년 5월 12일. 아니, 5월 알지? 아니, 5월 알지? 너는 1월 14일. 나도 형은 알아. 너는 이틀 차이니까 알지. 시민! 1월 13. 너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야, 나 생일을 몰라, 미치겠네. 시우미는 11월인가? 아니야! 나 아니네, 기억이. 시우미는 아니야, 몰라. 3월이야. 3월이야? 3월 26일. 구호 형이. 나 알았어. 5월이야, 분명히 5월이야. 해! 한 번에 맞춰야 돼. 어? 한 번에 맞춰야 돼. 한 번에 해보라고. 4월 12일. 맞지? 어. 1월 12일. 1월 14일. 4월 26일. 정답! 아니, 잠시만. 형, 본인 생일을 얘기하겠잖아. 이거는 땡이지. 그러면 그 대신 음력까지 얘기해. 5월 22일. 양력 다, 둘 다. 형 생일 5월 20일. 22일이야. 5월 22일. 못 맞춰. 야, 그래도 이 문제로 리더라는 그게 딱 됐네요. 아, 좋다. 와, 생일 좀 쉽지 않다. 다음 문제는 남해 특산물 3종 세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 좋다. 멸치, 미역, 다시마가 있어요. 아, 이게 좋네. 아, 오케이. 다음 앨범 재킷 사진들을 보고 발매 순서대로 배치하시오. 이거 했다, 나 이거 했다. 자, 근데 잘 안 보여요. 가자. 갖고 와. 여기 가운데 딱 두자. 너무 쉽잖아, 이거. 야. 너무 쉽잖아. 야, 딱 가운데 이렇게. 뭐야? 야, 진짜 얘는 문제, 얘가 제일 문제네, 지금. 난 얘 누군지 알고, 얘도 누군지 아는데, 나 이거 언제인 줄 알아, 정확하게 알아. 비밀이지. 얘기 좀 해봐. 아니, 앉아봐. 나 다 아는데, 아씨. 나도 너무 쉬운데? 너무 뭐 같아. 러브샷이야? 나도 너무 쉬운데? 뭐야, 이거? 정답! 이거? 정답! 4, 3, 2. 오케이. 정답! 정답! 아, 근데 우리 못 들었으니까 한 번씩 다 해보자고. 네. 난 맞췄지롱. 4, 5, 2, 3, 1. 네! 4는 무조건 처음 아니야? 맞아. 그치? 어. 오케이, 나도 알았다. 4-3-2-5-1. 나! 자, 저 하겠습니다. 3, 2, 5, 5. 정답! 맞지 말고. 어? 정답이라고? 저 이제 얘기해도 돼요, 큰 소리로? 어, 말해, 넌 말해, 혼자서. 4-3-2. 여기까지 맞죠? 5-1. 정답! 맞죠? 네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못 맞추신 디오 씨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예. 다음 사진은 수호의 프로필 사진 속 헤어스타일인데요. 맞죠. 이 중에서 몬스터 앨범의 프로필 사진을 고르시오. 이건 난 못 맞춰. 너무 쉽지. 못 맞춰, 얘 맞춤.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있지. 못 맞춰. 내가 준비해준 머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야, 이거는 근데 경수머리로 했어야 되는데. 경수머리? 그래, 경수머리로 했었으면 돼. 1번부터 5번까지 다 똑같아. 진짜로. 한번 빼고 다 똑같죠. 근데 맞춰볼게요. 알아. 그때는. 제가 맞춰볼게요. 이거 몬스터는 3번이에요. 정답! 맞잖아. 저도 그러면은 멸치랑 다시마 주시는 거예요? 네. 다음 장 보면 이때. 정답이요? 아, 감사합니다. 공짜라면 언제나 두 손으로. 저도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많이 맞힌 가령 씨 학생의 남의 특성을 선정해. 감사합니다. 어, 이 수첩 나 너무 탐났었어. 이 가죽 케이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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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쁘다. 와. 뭐야 이 종이 비행기는? 어디? 뭐야 이 종이 비행기는? 어디? 어? 아 어? 이거 그거지? 하나씩 여기, 주워야 돼. 이 가게에 그게 주우면서 가는 거야. 주우면서 가는 거 아니야? 주우면서 가는 거야. 봐봐 한번. 주워봐. 주워봐. 정전기 오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인테리어 이거 인테리어? 어? 붙여놔. 인테리어라고? 길이야 길. 어 풍선이다 풍선. 이벤트다 이벤트. 아 아니네 뭐가 있네. 우와. 이벤트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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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엑소가 나를 아, 변화시켜. 아 우와 써 있는데 다 하나씩. 아, 그러니까. 진짜로? 판결 메시지다 판결. 아. 아. 대박. 우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자기 마음에 드는 멘트 하나씩 골라봐.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엑소이랑 엑소에게 행복이 돼. 엑소 우리 7순 8순 9순 잔치까지 함께하자. 내 평생의 사랑이 이 조용히 비행기에 가득 담기길. 그 마음이 엑소에게 온전히 닿길. 엑소 오빠들 3곱하기 5는 뭐예요? 엑소 오빠들 3곱하기 5는 뭐예요? 15. 보고 싶어. 어떻게 알았어? 보고 싶어. 야 왜? 3 곱하기 아. 5가 뭐냐고? 15잖아. 15. 보고 15. 보고 싶어. 15. 왜 보고냐고? 아니 그냥 한 거잖아. 보고 싶다고. 29. 18. 안아. 아 그렇게 하는 거야? 29 안아.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요. 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는? 엑소. 엑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는? 어? 어? 도경자. 자? 사랑하자! 오~ 야, 우리 남자 팬도 있나 봐. 형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팬이었는데 지금까지 사랑해요. 사랑하자. 사랑한다는 말로는 너무 부족할 만큼 너무 사랑해. 아이고야. 야, 진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우리 한결같이 좋아할 수 있어. 신기한 엑소 덕질. 나는 그냥 엑소라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 이유를 찾는 건 무의미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테지만 더 해주고 싶어. 정말 고맙고 사랑해. 사는 동안 좋은 일 가득하고 건강들 해. 만승분강을 하자. 엑소 100주년 디너쇼까지 함께. 100주년에 디너쇼 어떻게 해? 나 디너쇼 해보고 싶어. 100주년에 어떻게 해요? 100주년에는 100살 넘어야 돼. 야 요즘에 평균 100살이야. 와 이것도 진짜 정성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거 이거 다? 여러분. 네. 네. 어 뭐야? 해외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해외. 해외? 팬들이다. 누굴까? 팬분들이. 엑소 에리지. 안녕. 선생님이 연하신 선생님이었어. 선생님. 선생님이 연하신 선생님이었어. 선생님 했는데. 엑소의 데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야 너희가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이라 그러니까 정말 뭐 보통 사람들 다 얘기하듯이 정말 감회도 새롭고 정말 엊그제 같고 막 그런데. 자.
무대를 찍는다고 막 으르렁대고 그들이 정말 최고로 으르렁댔고 아, 그런가 하면 저 아주 귀여운 아기 동자의 모습에서 이제 멋있는 아주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했고 모습에서 이제 귀여워요.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어쩌면 마지막 미션을 오늘 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 미션을 오늘 줘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마지막 미션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미션. 그거는 엑소 멤버들 모두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기. 어때? 쉽지? 어려워? 지금까지도 정말 잘해왔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엑소가 아닌가 싶다. 늘 응원하고 We are one! 엑소 사랑합니다. 엑소 파이팅! 엑사세 파이팅! 엑소 파이팅! 엑사세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소영이 한번 해줘. 그래. 소영이. 아기 동자라고 정확하게 딱 집었는데 형이 해야지. 근데 사실 네. 아기 동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부터 아기 동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희가 잘 커가는 모습을 많이 봐와 주셨을 텐데 저희 어떻게 좀 잘 큰 거 같나요? 네,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진짜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붙이자면은 저희 엑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저희 엑소한테 이렇게 이름을 주신 날이 사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각자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붙여주셨고 엑소라는 팀의 이름도 붙여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엑소의 아버지이자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저희 엑소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나요? 이거는 뭐야? 엑소의 엑소가 뭐야 이거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보는 거야? 이거 있었잖아! 이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너무 싫어. 멤버들 안녕. 입고 있었잖아. 수호야. 네. 시작. 됐어. 가. 우리 엑소 멤버들 1년 9개월 동안 잘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함께 여행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멤버들과 이렇게 또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좋은 추억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동생들 민석이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오늘 함께 오지 못한 나머지 멤버들도 보고 싶으니까 우리 조만간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또 맛있는 거 먹자. 사랑해. 사랑하자. 안녕 엑소야. 진짜. 좋았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참 아니 이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이렇게 버틴 것도 있는 것 같고 즐겁기도 했고 뭐 힘든 시절도 있었고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왔고 너무 멤버들한테도 고맙고 내 자신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15년, 20년 되는 데까지 한 번 더 우리가 힘내서 아니 저 멘트는 필수거든요.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야. 정말로. 화이팅! 아니야 당연하지. 엑소 10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준 멤버들, 그리고 매니저 형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10년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온 것 같아서 너무 진짜 뿌듯합니다. 우리한테 해주는 말 맞지요? 약간 지어타임 같은데? 어? 아래 여기 프롬포트 써져 있는 거 아니지? 앞으로도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행복한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일단 멤버들 10주년 동안 너무 아니, 목이 없는데요. 고생했고 잘했다. 나 왜 이렇게 승모근이 올라왔냐? 왜 이렇게 찍었어? 승모근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왜 이렇게 찍었어? 일단 멤버들 10주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잘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일단 축하하자. 이런 연습생부터 포함하면 진짜 지금부터 대충 한 15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을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몸이 힘들었던 거 말고 항상 좋고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멤버들이 멤버들이어서 너무 고맙고 솔직히 멤버들의 마음은 멤버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같이 가수 생활하고 엑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많은 일들 겪으면서 멤버가 서로가 가장 잘 이해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끈끈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10년 동안 너무 잘해왔단 말 해주고 싶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대단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나한테 정말 와닿는 것 같고 멤버들에게도 정말 멤버들이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면서 끈끈하게 엑소 활동 해보자. 파이팅! 축하해! 사랑해! 우리 엑소 멤버들아, 마티 형 시우입니다. 우리가 벌써 쉽니다. 10주년이 되었어. 일단 축하해. 10년 동안 빠르면 빠르고 되게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뭐 10년 동안 쭉 행복하기만 한 날들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다르네. 같은 생활한 거 맞아. 뭐 중간에 힘든 친구들도 있었고 되게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 엑소 멤버들이 각자 멤버들을 잘 지켜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친하고 가까운 것 같아. 10주년이 사실 뭐가 중요하겠냐. 우리끼리 지금 다 같이 함께 하진 못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까지 우리 남은 멤버들 그리고 또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멤버들 잘 챙겨주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보자. 그리고 우리 엑소엘들 우리가 한번 잘 지켜내보자. 맞지? 화이팅! 사랑해! 의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같은데? 민석이 말이? 다 각자마다 있었어. 이미지가 그 메시지가 형은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어 우리한테? 난 되게 나 길게 찍었거든. 나 멤버 한 명씩 다 얘기했어. 진짜로? 근데 편집이 너무 당했네. 지금 해줘. 지금 지금 해달라고? 지금 왜 해줘? 부끄러워 나도. 뭐라 했어? 그러면 집에서 따로 대충 뭐라 했어? 나한테 뭐라 했어? 대충 그 하나만 포인트 대충 나한테 너무 따뜻한 얘기 했지. 대충 한 문장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어떤 느낌이었는데? 눈 보고 말해. 진짜 제일 꼴 보기 싫은 막내야. 이렇게 막 얘기했어. 하나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해줬구나. 그리고 따로 올려달라고 할게 없건만. 또 멤버들 다 했잖아. 그렇지 않아도 돼. 기호 씨가 가장 길게 찍어서 나중에 방송에 녹이려고. 아 그럴 거예요? 맞죠? 아 예. 오. 누가 제일 짧아요 여기서?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세훈이가 제일 짧아. 세훈이가 제일 짧을 것 같은데. 세훈이가 제일 짧죠? 나는 내가 한 거 그대로 다 나왔어. 나는 거의 편집 안 당했어. 세훈이 프리예요? 거의 프리야. 늘리지 않았어요 혹시 좀 중간중간에? 프레임 좀? 거의 프리야 나. 하여튼 아주 되게 뜻깊네. 뜻깊게 그러니까. 얘기했죠? 네? 잘했어. 그러니까요. 좋다.
일단 수호 형, 10년 동안 이 엑소라는 천방지축인 팀을 리더로서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이 진짜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우민 형, 맏형이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에겐 귀여운 형이죠. 팀 내에서도 너무 좋은, 아주 조용한 맏형으로서 너무 잘 동생들을 이끌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카이는 몸을 불사지르면서 그렇게 항상 대표에서 중간에서 춤을 정말 멋있게 춰줬는데 진짜 너무 고생해서 엑소라는 팀을 너가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진짜 고마워. 그리고 세훈이, 우리 막내. 세훈이는 막내지만 또 너무 친구 같고 형 같은 동생으로서 멤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세훈이 덕에 형들이 너무 잘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보냈던 것 같아. 세훈아,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다, 너한테. 엑소 멤버들 진짜 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좋다. 근데 10주년 진짜 대단한 거야. 아, 그럼. 진짜 대단한 거야.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해왔던 간에 결국 10주년을 하잖아, 지금. 이거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나도. 그래서 멤버들한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몇 주년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 같아. 민서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10주년이 뭐가 대단하냐.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아, 이거 부끄러워서 할 수 있어, 세현이? 아, 난 못하는데. 그럼 세현이부터 해줘. 난 부끄러움 너무 많아. 안녕하십니까. 야, 나 너무 남인데? 우리 엑소의 팬분들, 사실 뭐 못 본 지가,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어디선가 저희들을 또 응원해주고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여건이 좀 된다면 공연, 콘서트를 대면으로, 네,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노는 그 시간이 가장 멤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가장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빨리 시간이 되는 대로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과 좀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 항상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엑소엘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리얼리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도 10주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시간도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진짜 그래도 엑소라는 팀 그리고 엑소엘이라는 팬분들이 너무 단단하게 잘 자라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건강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벤트 너무 고맙고, 그리고 10주년이라는 게 뭐 우리한테도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먼저 팬분들에게 진짜 축하단 말 해주고 싶고, 그리고 여기 이게 편지를 보니까 뭐 청춘을 함께했다, 10대를 함께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다음 10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많잖아요 시간 앞으로. 그러니까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각자 생활하시면서 여유롭게 한번 앞으로 쭉쭉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이 비행기 이벤트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우리 엑소를 사랑해주는 말을 이렇게 직접 저희 마음에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제가 엑소엘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가끔 콘서트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그 함성 소리가 안 들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게 좀 이제 그립더라고요. 또 같이 신나게 놀았던 때가 또 언젠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됐는데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엑소의 그동안 우리 엑소 또 지켜주느라 너무 고생 많아서 이제는 저 엑소가 지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엑소 멤버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서로 더 오래오래 즐길 수 있게 또 많이 사랑할 수 있게 우리 모두 파이팅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엑소가 데뷔한 지 이렇게 10년이 됐네요. 팬분들께서는 사실 저 엑소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입덕한 지가 10년이 아닐 수도 있고 뭐 1년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가 모두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못 봤었는데 가능하면 빨리 우리 콘서트를 하는 그날이 오길 저희 엑소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소엘이 또 우리 엑소에게 청춘이 되어준다고 한 만큼 저희 엑소가 오래오래 평생 우리 엑소엘에게 청춘이 되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하자. 오랜만이네 이런 감정. 어떤 감정이었는데? 응? 어떤 감정? 묘하다. 따뜻해지는? 묘하고 따뜻한 감정? 예. 마음이 따뜻해. 그러니까요. 응. 나 손만 시려워 지금. 더워 땀나요. 벗어요 좀. 네. 네. 엑사세 시즌 3 저희 엑소의 남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모두 건강히 행복하게 이 여행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시청해주신 엑소회를 포함한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엑소는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